오늘 개성공단 문제로 아주 급하게 회의를 열었습니다. 어제 우리 회장님께서 요청이 되셔서 우리 정책위와 또 특위 그리고 우리 사무처의 당직자들만 모여서라도 이야기를 나누고 대정부와 또 당에서 할 일이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의 결과인 개성공단 문제는 북핵 문제와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북핵 문제에 개성공단을 이용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 점은 남북이 다 같이 유념해야 될 사항입니다. 국제 협약에 따라서 개성공단은 민간 국제 경제 논리로 풀어야만 합니다. 구매선과 공단 그리고 또 기업의 여러 가지 연계점을 우리가 잘 보존할 때야만 개성공단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북한은 국제 규범과 경제 원리를 이해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기업의 개성공단의 투자 의혹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상실하지 않도록 기업의 손실 보전에 정부는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합니다. 남북이 손익 차원을 떠나서 북으로서는 경제 발전에 기여한 일이고 또 우리 남으로서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개성공단의 폐쇄는 절대로 막아야 하고 오히려 이것을 계기로 더 유지 발전시키는데 남북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하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정말 이게 이런 회의를 하는 게 정식 절차를 다 거쳐야 되는데 어제 할 수 없이 제가 황우여 대표님한테 때를 썼습니다. 이게 좀 빨리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아마 황우여 대표님도 저희들 마음을 알아주셨는지 또 이렇게 자리를 만들려가 정말 감사드리고 또 새누리당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11시에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대북 메시지와 또 여기 우리 정부에다가 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보낸 중에 정말 우리 모든 심정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 호소문 안에. 특히 저희들은 절대 개성공단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입주기업들은. 10년에 걸려가지고 지금까지 이끌어왔는 정말 저희들의 피와 땀이 섞인 공단입니다. 그래서 좀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또 저희들이 이 공단을 지켜갈 수 있도록 많이 애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